지배층의 부패와 타락으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크고 작은 밀란이 일어나며 나라는 극도의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썩은 고려의 문을 닫고 새나라 조선을 세우려는 개혁의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백년을 살아보세.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왕을 바꿔서라도 고려를 유지해야 한다 고집했고 이방원은 더 이상 고려엔 희망이 없다고 여겼다. 그리고 설득하는 데 시간을 빼앗기며 더는 개혁을 지지할 수 없었다. 그렇게 정몽주는 이방원의 철퇴로 쓰러지고 만다. 이 사건은 조선을 정립하는 데 있어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럴 순 없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스승님, 고려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제 스승님까지. 내 이씨놈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반드시 이 원수를 갚을 것이야. 정몽주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 많은 유생들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다. 문인 내 이놈! 내가 분명히 설득한다고 했다. 흔히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제가 포은을 죽이지 않았다면 포은이 아버님을 죽였을 겁니다. 그는 결코 조선을 용납지 않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겁니까? 다시 한번 니놈 멋대로 굴었다가는 그땐 이 활이 니놈 목을 뚫고 말 것이다. 알겠느냐? 정몽주는 이성계와 함께 무너지는 고려를 가슴 아파했던 동지였고 이러한 결말은 결코 이성계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정몽주가 죽고 얼마 후 뭐 두라는 짓이냐? 이분은 주상전하의 다섯 번째 아드님이신 정남군 마마 오늘은 조선 개국을 알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다른 날 찾으시지요. 어명입니다. 전하께서 당장은 포은의 일로 성심이 많이 상해 계시니 기다리시지요. 제가 포은을 죽인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스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아닌지는 훗날 역사가 판단하겠지요. 이성계는 끝내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을 용서치 않았고 그렇게 이방원은 조정의 일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이성계가 왕이 됐다. 이로써 고려는 건국 47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조선 왕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조선은 제가 꿈꾼 제3입니다. 제 나라이기도 하다고요. 아십니까, 아버지? 조정 관리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과거를 치르겠다. 예, 전하. 기량도 없이 음소로 그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권문 세족들을 대신할 새로운 인재를 뽑을 것입니다. 가문과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관직에 오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려 백성들의 민심을 잡고 통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통한 인재 등용은 이성계의 첫 국책 사업이었다. 그런데 과거장이 난장판이 된 건 과거 응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발칙한 것들. 그때 선비들이 남기고 간 것이 있었다. 이는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조선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이었다. 선비들은 스승 정몽주처럼 고려의 신하로 남겠다 다짐한 것이다. 과거장의 소동이 있고 며칠 후 저것이 다 무엇이란 말이냐? 나무에 왜? 괴간입니다. 괴간? 이 재책은 우리 조문종의 규약이요. 만약 마음이 변해 이성계 밑에서 일하고 싶어지거든 이 재책을 가지고 가시오. 기조를 버린 대신 한평생 자기 양심에 채찍질하며 살란 뜻이외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고려의 신하입니다. 산속으로 숨어든 선비들은 조이생, 임선미를 비롯해 72명이나 된다고 전해진다. 문헌에 따르면 태조 왕건의 능이 있는 황해북도 개성시 만수산 일대 두문동이란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두문동이란 문을 걸어 잠근 동네란 뜻으로 두문불출의 성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안 되겠습니다. 삼봉대감께서 직접 나서주셔야겠습니다. 그날 밤 정도전이 두문동을 찾았다. 변한 것은 없네. 그저 나라 이름만 바뀌었다. 그리 여기면 아니 되겠는가? 백성을 이롭게 하겠다는 자네들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내 돕겠네. 보은 역시 스승님 조남을 입에 올리시다니 참으로 염치가 없으십니다. 하긴 그러니 나라도 군주도 배신한 것이겠지. 하면 검문 세족들이 제 입속만 차리려 나라를 망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봤어야 한단 말인가?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삶을 포기하는 것을 모른 척 했어야 하는 말입세! 틀렸으면 바로잡고 잘못했으면 처벌하고 옳지 않은 길은 가지 못하게 막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왜 조선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 왕을 쫓아내고 나라 가지 없애야 하느냐 말입니다. 썩은 나무는 가지치기만 한다고 똑바로 자라지 않는다는 걸 잘 알지 않는가?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망국의 신하로 상복을 입고 사는 처지. 나라도 군주도 없는데 어찌 관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날 전하, 나라 선비들이 모두 조선을 외면하고 산으로 들어갔다 들었사옵니다. 모두 소자가 지은 죄 때문에 벌어진 일, 소자가 수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포은을 죽인 니놈이 감히 사직한 관원들과 유생들을 설득하겠다? 그들을 궐로 데려오든 해산을 시키든 소자가 끝장을 보겠나이다. 전하의 마음을 돌려 세자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저 새 나라 조선에 누가 더 쓸모있는 사람인지 그걸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중전마마. 전하, 스승님께서 말씀 좀 해보시죠. 조선에 어울리는 토지개혁이며 조세제도 정비에 세자책봉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하, 더 이상 저들로 인해 시간을 허비할 수 없사옵니다. 전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행여 저들이 왕씨와 결탁하는 날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한군에게 맡기시지요. 삼봉도 실패한 일을 니깐 놈이 무슨 수로. 어디 한번 해보거라. 나도 이참에 도박 한번 해보마. 좋다. 결자 해지라고 했다. 이놈이 어디 한번 설득해보거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나 이방원이 왔소. 우리한테 성균관에서 함께 수학했던 사이가 아니오. 나와서 이야기하십시다. 어느 집에서 개가 씻는다. 저놈이 씨. 내가 생각해도 개소리인데 뭘 그리 흥분하느냐. 군마마, 일단 전하께 허락을 받은 후에 하면 또 기다리라 하시겠지. 활을 들었으면 쏴야 하는 것이다. 망설이면 지는 것이야. 똑똑히들 보십시오. 새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역사란 한 번 흘러가면 그뿐. 두 번이란 없다. 한 번 흘러가면 그뿐. 두 번이란 없다. 선비들의 처소를 향해 불을 지른 이방원. 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우리를 불태워 죽일 작정인가 봅니다.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고려 선비들은 거센 불길에도 끝내 나오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다. 왕원인 내이나! 패망한 고려의 충신 따위 필요 없습니다. 조선에 맞는 제 세상에 어울리는 제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기필코 그리할 것입니다.